강렬한 폐염과 함께 폭발한 탱크로리. 그 불길 속에 한 소방관이 있었다. 애들이 뭐 좋아한다 그랬지? 평상시와 다름없이 아내의 배웅 속에 출근 준비를 서두르는 이홍로 과장. 당신 감기 좀 어때? 그거 괜한 데 신경 쓰지 말고 당신 몸이나 잘 챙겨. 전 괜찮아요.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끝나자마자 빨리 와요. 알았어. 내가 혹시 늦을지 모르니까 당신 애들 좀 잘 챙겨주고 그리고 애들한테 이해 좀 잘 시켜줘. 알았어요. 갔다 올게. 항상 바쁘게 생활하는 소방관이지만 이 과장은 크리스마스 이브라 즐거운 마음으로 집을 나섰다. 제가 점검 계획을 좀 자신이 맡은 일에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홍로 방호과장. 여기 점검 나가도록. 예. 출동 후 돌아온 대원들에게 일일이 격려의 말을 전할 정도로 자상하고 따뜻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잘했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애들하고 같이 놀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쟤들만 그런가요? 과장도 마찬가지죠. 하긴 우리 직업이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 수고했어. 들뜬 마음에 사고가 많은 수고했어. 크리스마스 이브지만 그날따라 조용히 하루가 지나가고 있었다. 한편 그 시각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여수에서 메탄올 3만 리터를 싣고 전주를 향해 달리던 탱크로리. 신호등 앞에 갑자기 정지한 승용차를 봤지만 속도를 줄일 수가 없었다. 운전자는 승용차를 피해 급히 핸들을 틀었고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 땡그롤 차가 정근을 못하고 중앙선을 이렇게 넘어서 원행으로 돌아가지고 다시 이렇게 우측으로 틀어서 와서 이쪽으로 그냥 바로 인도로 넘어가지고 좌측으로 전복이 됐습니다. 네, 차량에 불이 났다고요. 선평 상거리요. 바로 출동했습니다. 선평 상거리 차량 화재 출동. 선평 상거리 차량. 사고 접수를 받고 현장으로 급히 출동하는 순천 소방서 119 대원. 안전시키라고 최선을 다했어요.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네, 알겠어. 사고 장소는 순천 소방서에서 6km 정도 떨어진 선평 상거리. 119 대원들은 처음엔 단순 차량 화재로 생각했다. 그 같은 사고는 예전에도 종종 발생했기 때문이다. 한편 사고 현장은 시시각각 급박하게 변하고 있었다. 탱크로리가 뒤집히면서 발생한 대형 화재였기 때문이다. 폭발성이 강한 위험물을 실은 탱크로리 화재라는 무전 내용. 대원들의 긴장은 더해갔다. 출동 중에 상황실로부터 무전이 갑자기 급하게지면서 탱크로리 화재로 내용이 나왔어요. 이게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심각한 차량 화재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따라 크리스마스 이브의 퇴근 시간까지 겹쳐져가지고 차량이 굉장히 막혔어요. 뒤집혀진 탱크로리 안에서 메탈올이 계속 흘러나오며 화재가 발생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불길은 더욱 거세졌고 인근 주택과 축사로 번지고 있었다. 차가 있어 이렇게 엎어져가지고 운전석으로 저기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기사가 아마 여기 찡겨 있는 상태 같아요. 그래서 기사가 못 나오니까 쟤들이 아마 저쪽에서 올라가지고 이렇게 문을 열다 그 문도 못 열었습니다. 아주 높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한 그러고 있으니까 한 10분여 될 때에 기름이 흘러가지고 이제 불이 붙기 시작해서 도저히 우리는 오제 이제 못하고. 크리스마스 이브라 꽉 막힌 도로 때문에 어렵게 사고 현장에 도착한 대원. 막상 현장에 도착해보니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다. 뿜어져 나오는 메탄올 때문에 탱크로리에서는 용광로처럼 불길이 치솟고 있었다. 처음에는 쉽사리 잡힐 것 같았던 불길. 하지만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았다. 게다가 주변에 소화전이 부족해 불을 끄는데 더욱더 어려움이 많았다. 더군다나 폭발물을 가득 실은 탱크로리에서 대원들은 더욱더 긴장했다.
제가 이 위치에서 아마 관창을 잡고 이렇게 자세를 잡고 불을 껐습니다. 이제 그럼 탱크를 뚜껑에가 그때 에탄올이 계속 쏟아졌거든요. 근데 이쪽으로 불이 계속 밀어 꺼지면 다시 붙고 해가지고. 사고가 난 탱크로리는 내부 구조가 8개의 칸막이로 되어 있었다. 화재는 메탄올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는 첫 번째 칸막이에서 발생했다. 그곳에 불길만 잡으면 화재가 쉽게 진압될 것 같았다. 뭐 처음에는 그 일반 탱크 건업만 다 나오면 불이 잡힐 거로만 생각하고 계속 방수를 했기 때문에 심각하다는 생각을 안 했고, 뭔가 이제 계속 방수를 해도 안 되니까 뭔가 이게 문제가 있구나 생각을 했죠. 좀 넓이 쏘란 말이야. 탱크 위로. 좋아. 그렇게 계속 쏘. 아 이쪽 그러면 불길을 잡아야지. 불길. 사고의 심각성을 보고받고 급히 현장으로 날려온 이홍로 과장. 누구 만나? 지금 상황 어때? 아주 안 좋습니다. 불길도 못 잡고 불도 떨어져 갑니다. 임기자, 저 탱크로리를 레카로 세우는 게 어떨까? 그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원들의 필사적인 진압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불길. 이홍로 과장은 준비한 결정을 내렸다. 레카차 언제 오는지 확인 좀 해줘. 현장 도착 5분 전. 현 위치 결정사. 알았다. 이홍로 과장은 견인차를 동원해 넘어진 탱크로리를 세우려 했다. 그것이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강한 휘발성을 가진 메탄올의 불길을 빨리 잡지 않으면 폭발과 함께 인근 주변이 불바다가 될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견인차가 도착하기만을 애타게 기다리던 그 순간.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이홍로 과장은 화염 속에 휩싸이고 말았다. 내부 불법 개조됐다는 사항은 사고 이후에 우리 직원들이 탱크를 점검한 결과 그 칸막이 하단 부분이 30cm 정도 전부 다 뚫려져 있어요. 이게 8개 맨홀에서 한 맨홀에다 기름을 주입을 하면 전부 다 채우게끔 이렇게 불법 개조가 됐어요. 사고가 난 탱크로리는 8개의 칸막이 중 5개의 구멍이 뚫려있는 불법 개조 차량이었다. 그 구멍을 통해 메탄올은 계속 흘러나왔고 높아진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탱크로리 뒷부분이 터져버린 것이다. 탱크로리 바로 뒤에서 화재 진압을 지휘했던 이홍로 과장. 결국 그는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 엄청난 폭발과 함께 뿜어져 나온 메탄올과 강한 화염을 직접 맞은 이홍로 과장. 그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불덩이가 돼 쓰러졌다. 그 누구도 그가 이홍로 과장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사람이 얘기했어요. 저거에서 한 서너 걸음 걸어 나오더만 완전 불덩이가 돼가지고. 그러다 이제 넘어져요. 그래갖고 이제 서너 바퀴 이렇게 똥글똥글 굴러더만요. 그래가지고 아마 저쯤 저기에서 이제 멈추더만요. 우리 방어가 이 자리에 있었고 쟤는 이 자리에서 그 다리 가수로 걸어서 가다가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일 후에 바로 폭발을 해서 저는 불 보고 바로 뛰어서 다시 가수로 뛰어서 피해 나갔습니다. 전신에 화상을 입고 쓰러진 이홍로 과장. 그의 상태는 매우 심각했다. 과장님, 정신 좀 차리세요, 네? 폐와 기관지 등 호흡기까지 심각한 화상을 입은 그는 점차 아세요?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 과장님, 빨리 정신 차리세요. 예, 정신 차려서 합니다. 예, 과장님. 시간이 갈수록 상태가 심각해진 이홍로 과장은 서울의 한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다.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나버린 남편의 사고를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아내.
퇴근하고 곧장 집으로 돌아온다던 남편. 하지만 남편은 생과 사의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사고 현장에서 무사히 살아난 대원들을 보자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남편 생각에 부인의 마음은 더욱더 아프기만 하다.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도 있는데 빨리 들어온다더니. 여보, 눈 좀 떠봐요. 여보.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온몸을 던졌던 이홍로 과장.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린 채 사고 18일 만에 숨지고 말았다. 탱크로리 사고로 소중한 동료이자 상사를 떠나보냈던 순천 소방서 119 대원들. 그들이 사고 후 처음으로 이홍로 과장께를 찾았다.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날 사고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이홍로 과장의 부인. 자신들만 살아있다는 죄책감 속에 대원들의 마음은 무거워진다. 이홍로 과장이 떠난 것이 당시 현장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본인들의 탓만 같아 대원들은 더욱더 안타깝다. 과장님도 어느 누구 못지않게 이제는 뛰어난 소방관이었고 자상한 남편이었던 이홍로 과장. 남겨진 가족과 동료들에게 그 빈자리는 아직도 크게 남아있다. 제가 찾고 싶은 분은 건강한데 참세요. 사고 당시 이홍로 과장과 함께 화재 현장을 지휘했던 김성빈 계장. 그도 전신에 3도의 화상을 입었다. 이식 수술한 후에 다시 또 수술을 다 했습니다. 수술하고 여부인은 수축이 잘 안 되니까 가까스로 살아남긴 했지만 그날의 상처와 후유증은 쉽게 아물지 않고 있다. 우리 애들 아버지 몸까지 다 열심히 해주세요. 네. 항상 조심하세요. 네, 저도 열심히 할게요. 막착하게 좀 잘 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도 그걸 바랄 것 같아요. 한순간의 부주의로 소중한 소방관의 목숨을 앗아간 탱크로리 사고. 화재 현장에서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온몸을 던졌던 이홍로 과장. 그는 이 시대의 진정한 소방관이었다.